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 준중형 세단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의 디자인이 유출됐다. 6일 다수의 국내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상으로 드러난 아반떼의 전면부 디자인은 현대차가 지난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한 바 있는 콘셉트카르 필루즈의 외형을 담아낸 모습이며 후면부는 중형 세단 소나타 뉴라이즈와 유사한 형태가 관찰된다. 오는 8월 사전 계약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아반떼는 디자인과 편의 사양을 보강하는 한편 기아차 K3에 적용된 바 있는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스트림은 현대 기아차의 차세대 파워트레인으로 기아차 K3에는 듀얼 포트 분사 형태의 MPI 엔진, IBT 변속기가 조합된다. 스마트 스트림이 장착된 기아차 K3는 최고 출력 123마력, 15.7kg. MH 대토크를 발휘하는데 특히 연비는 15km를 인증받아 기존 대비 10% 이상의 연료 효율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스트림 지원. 6엔진은 듀얼 인젝터를 통해 연료 분사 시기와 분사 비율을 최적화하여 다양한 분사 전략을 구현하는 듀얼 포트 연료 분사 시스템, DPFI,으로 구성, 기존 싱글 인젝터 대비 연소 효율도 대폭 개선됐다. 한편, 작년 현대 기아차가 공개한 스마트 스트림 라인업에는 직분사 터보 엔진과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함께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형 아반떼 스포츠에 해당 파워트레인이 적용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